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도 강경도 군포도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뭐래도 나는 정말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자연과 인생들의 관계 속에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균형이라는 겁니다. 균형. 그런데 그 균형이 자연스러운 균형도 있고 또 부자연스러운 균형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산이 있으면 또 바다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고 이것이 자연의 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균형을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균형 속에 딸을 낳고 보면 그 다음에 아들 낳고 아들 낳고 보면 딸 낳고 이게 균형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딸을 둘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들을 둘을 낳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못 낳는 분이 있어요. 이게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많이 낳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많이 보면 이게 모든 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자꾸 균형을 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우냐면요,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막 낳다 보면 암수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암수 비율이 안 맞으면 놀라지 마세요. 지가 성전환을 한다네. 자동적으로.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안 놀라는 건가?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이 남녀의 비율이 너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전쟁 난대요. 전쟁 난대요. 그래가지고는 남자가 많이 죽고 여자하고 이렇게 또 맞추고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세상 만사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탁드리기는 오늘 여러분은 꼭 좋은 균형을 유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균형을 유지하되 무슨 균형? 좋은 균형을 유지하고 살아. 한 사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오늘 본문의 두 인생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교훈과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창세기 11장 22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시작.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스룩은 30세 나홀을 낳습니다. 이 나홀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예. 나홀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리고 창세기 11장 24절을 보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는데 이 데라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 창세기 11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자,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말고 조금 생각해서 보면 자기 아버지 나홀은 29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스룩은 3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본인 데라는 70세에 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보다 거의 배 이상 늦은 거예요, 장가가. 물론 아무런 의미 없이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뭐 일을 하든 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을 수도 있어. 그러나 돌이켜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냥 늦어지는 결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아주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혼기를 놓친 분들이 참 많아요. 혼기를. 어쨌든 이 대라는 결혼이 늦어진 좋지 않은
결정적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섬기는 삶 속에 정상적인 결혼 시기를 놓쳤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귀신의 역사의 아주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뭐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정상적이고 마귀의 역사는 대부분 비정상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확률이 많고 자꾸 이상하게 사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사는 것은 악한 것의 영향일 수도 있다 하는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이 늦어지고 뭐 아니 혼자 산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로 혼자 살았거든. 자 그러면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다가 우상 섬기면 이거는 마귀 역사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삶에 빠져 살았던 게 베라예요. 성령께서 우상을 섬기게 할 리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삶을 산다 이단에 빠졌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미혹의 영이든지 귀신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동생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고 그 밀가는 자기 동생 하란의 딸이니 조카딸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충분히 근친 결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근친 상혼이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첫째 하란은 맨 막내인데 제일 먼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란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게 삼형제인데 맨 밑에 막내 하란이 결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 창세기 29장 26절 보면 왜 이상한지를 나와요. 시작.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결혼은 대개 어떻게 했다 순서적으로 했다. 조심스럽네. 그 따지지 마시고요 있으면 그냥 먼저 가세요. 이봐 어떤 말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 아우 너 왜 시집 안 가지 언니가 안 가고 있어서 못 가네 그 쉴 틈 누르지 말고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물론 그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만 원칙은 아니야. 원칙이 원칙이 안 될 때는 비원칙이 원칙이고 최선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최선이요. 옳지. 시작. 아 언니가 제때 가야 동생도 제때 가지 언니가 제때 못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언니 안 가면 안 간다고 계속 기다리는 건 잘하는 거냐 그 말이요. 그건 최선은 언니 순서대로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차선 작은 딸이 그냥 먼저 가.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하라는 너무 일찍 간 거예요.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결혼은 순서대로 하는 게 관례인데 해도 해도 너무 일찍 했다는 게 속도 위반이 한 세대 차이가 났다 이 말이야. 이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동생 하란이 결혼해서 난 딸이 형님의 부인이 됐으니 딸이여 형수여. 적어도 여자가 시집을 가려면 뭐 다섯 살짜리고 못 살잖아. 열 살짜리고도 저 스무 살은 먹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한 세대를 일찍 장가를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장가를 간 게 아니라. 연애한 것 같아. 그냥 연애해가지고 덜컹 앱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게 된 것 아닌가.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부인이 사레고 나홀은 밀가인데 하라는 부인 이름이 없어요. 이것은 이름을 올리기가 거북했거나 아니면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연애해서 그냥 애가 덜컥 배니까 그냥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내가 추론을 해봤어요. 한나라 와 있으면 내가 가서 물어보고 알려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제 땅에 있을 동안에는 만나서 얘기할 새가 없으니까 고점을 내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연애를 하더라도 이름은 알고 해라. 아무리 급해서 연애를 하더라도 뭐는 알고 해라. 이름은 그러니까 지금 이름도 모르고 그냥 탁 나이트에서 만난 순간
전기가 팍 통해서 그날 하룻밤 장기에 그냥 애기를 베버리니까 그냥 살아버린 것 같아요. 꼭 맞는지는 몰라 나도 그냥 그게 생각이면. 세 번째는 하란이 맨 먼저 죽습니다. 하란이 지금 창세기 11장은 기본으로 수백 년씩 살던 때입니다. 기본으로 뭐 200살 300살 500살 막 이렇게 살던 때요. 그런데 나이도 없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 아무리 봐도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같으냐면 덜컹 연애해서 애기 셋 놔놓고 속무 체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밝히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브라함과 롯과 그 다음에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머물러 죽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갈대아 우르가 뭐하는 땅이냐? 우상이 찌든 땅입니다. 데라의 마음 속에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고자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종교가 우상 섬기는 일이니 요즘 말로 무속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데라는 무속인은 아니지만 우상 섬기는 일이니까 요즘 말하면 뭐와 같다? 무속인과 같아. 자, 아브라함은 그 종교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요즘 말로 말하면 뭐와 같아? 목사와 같다 그 말입니다. 자, 문제는 우상 섬기는 무속인이 그 일을 하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만 하고 결국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것을 네 박자로 제가 한번 또 풀어봤어요. 목사가 목사 일을 하면서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 그렇게 하면 1등입니다 무속인이 무속인 일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2등입니다 목사가 목사 일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3등입니다 무속인이 무속인을 하면서 이거는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4등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내 말이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분도 많아. 그냥 내 주관적인 얘기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이거다 하고 하는 일은 좋은데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못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면서 다시 말하면 나는 진짜 이렇게 내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못 빠져나오고 죽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나와야 된다. 아니다 하는 건 아닌 것이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다. 그건 이제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소명과 사명도 없이 하는 일이요. 자 무속인이 무속인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아니니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우상을 섬기는 무속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면서 이건 해야 할 일이다 하면 괜찮은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건데 왜 계속하고 있냐 그 말이요. 나와야 되는 나와야 되는데 대라는 못 나오고 죽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데라에게 들렸다면 데라도 나올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이 데라에게는 안 들리고 아브라함에게만 들립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오는구나. 그걸 내가 알아낸 거예요. 무속인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무속인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은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스님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스님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은혜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라는 은혜를 사모했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죽었고 아브라함은 은혜를 사모하다가 은혜 받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모함으로 끝내지 말고 받고 살아라. 그 얘기의 요지가 지금 은혜를 사모함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아라. 옳지? 시작.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고 하면서 알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이거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그런데 왜 가? 나와. 가지 마. 가면서 얘기하잖아. 이거는 우리가 갈 길이다. 그건 가세요. 가면서 이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러면 가지 마. 갈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죽고 싶어서 그래.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야. 빨리 나와. 근데 이건 아니다 하면서 또 계속 하고 있어. 어떤 무속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꼭 지옥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되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요?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왜요? 그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활의 이 방법이 무속 점치고 굿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굿만 두고 나오면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요. 애들 어떻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 가르칠 때까지만 하고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교회 믿겠다 그 얘기요. 지금 이분 얘기가. 그때 그랬어요. 자유신데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생활은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무속인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아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도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 걸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닌 건 아니지. 나와야 돼. 대라는 나오려다가 못 나왔고 아브라함은 불러내서 하나님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자, 이때 떠날 때가 75살 때입니다. 75살 때 아버지의 의도도 있었고 아버지 없이 불쌍한 롯과 같이 떠나면서 두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들어서 두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첫째 그 두 인생의 가족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라는 우상 섬기던 사람입니다. 영은 인간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귀신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를 모르면 그들이 만들어놓은 문화의 배경을 보면 어떤 영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귀신의 문화는 성령의 문화는 또한 그 문화를 영속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계속해서 타고 내려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는 가능한 한 목사를 또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능한 한 또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귀신의 영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사람은 그걸 안 내려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이런 게 굉장히 세밀하고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자식을 목사 만들려고 해도 무속인은 어떻게든지 자식을 무속인을 안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벌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란 말이에요. 사실대로 하자면 아브라함, 롯 다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아브라함, 롯 둘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브라함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고 살았고 롯은 꼭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예수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교회 다녔고 롯은 세상 사람처럼 교회를 다녔다 그 말이에요. 4천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은가. 크리스찬들 중에 아브라함 계열과 롯의 계열이 믿기는 믿는데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고 믿기는 믿는데 엉터리로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 계열, 롯의 계열이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력을 봅시다. 변화력.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 북을 봐라.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흔한 물론 흔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계속 들려오니까 이 흔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롯에게는 한 번도 들리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찬송가 500장에 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걸 찬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놨습니다.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잘 들으세요. 이 주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들려옵니다. 근데 롯에게는 한 번도 안 들려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의도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이 되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옳지. 시작. 주여 자, 그 음성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 동원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드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쉬운 찬송이 그냥 부르면 되는 그 쉬운 찬송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되었던가.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찬송 그 쉬운 게 찬송이고 표현을 이해하세요. 그 흔해 터진 게 찬송이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그 알길 다가도 호로옥 불길 그 아픈 성신유와 자 성령이 얼마나 쉬워요. 그 흔해 터진 찬송이 이 사람 입에는 한 마디도 없는 거야. 그저 붙어있는 노래라면 내 나이가 어때서 불. 그 많은 유행가는 입에 달려있는데 그 좋은 찬송가가 없고 그 한숨과 탄식은 입에 달려있는데 기도가 없고 오만 세상 소리는 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엉뚱한데 그렇게 돈을 써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헌금은 없으니 이야 이게 두 인생의 차이구나. 이 차이가 무슨 변화의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볼까요? 자,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가는지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그만. 저기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이고 세상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그건 이야기했어. 아브라함의 종 기도 좀 보세요. 아 신기해. 에? 신기해. 에.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말로 예수 믿는 사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직원이 하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직장을 가보면 신호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믿음이 좋으면 직원들에게도 어떻게든 그 믿음을 심어주려고 신호회를 만드는데 그 직원들이 믿음이 너무 좋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자,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그러니까 종도 기도하고 아들 이삭도 뭐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쉬운 기도가 왜 롯의 가족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되었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자식이든 종이든 직원이든 누구든지 그렇게 쉬운 기도가 왜 롯의 가족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기도가 되었는가. 롯의 가족 볼까요?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걸 믿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말래니까 말씀 어기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되버렸다. 창세기 19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그러나 롯이 살은 것은 자기가 잘해서 살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생각해서 아브라함 기도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1절 이합니다. 시작. 큰 딸이 그만 저게 롯의 딸들 얘기입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이고 이게 지금 뭔 말인지는 지금 알고 듣고 계세요? 소돔고모라 멸망할 때 빨리 도망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막 천사가 막 밀어내갖고 나왔어. 나왔는데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나오는 와중에 술을 들고 나왔다 그 얘기야. 술을. 그리고 그걸 또 지 아버지한테 먹이고 딸이 들어가서 자갖고 애뱉다 이거요. 아무리 세상이 열 번 뒤집어져도 아무리 열 번 뒤집어져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좀 이상하잖아. 에?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보, 나 어떤 사람이야? 옳지, 시작. 그러면 여보가 뭐라고 그럴까? 당신은 천사지,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 그건 괜찮아. 여보, 나 어떤 사람이야? 몰라서 물어, 웬수여. 이러면 더 얘기할 거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요. 웬수라고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좀 들어! 아빠, 나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천사지.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너 왜 났나 싶다, 지금. 그러면 그냥 회개하라는 거, 더 얘기할 거. 이제 다시, 얘들아, 나 어떤 아빠니? 우리 아빠. 훌륭하죠. 아빠 존경합니다. 그건 괜찮은데 말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뭐라고 하지 말고 좀 당신이 회개 좀 해봐라 그 말이요. 변화라고 하는 건 딴 데서 추구할 게 아니라 가족 간에서 추구해봐라. 이 가족 간에서 진짜 남이 하는 얘기는요 모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족 간에 하는 얘기는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아르니까. 지금 아브라함 가족과 롯의 가족 두 인생의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가족 간의 인정을 받고 살고 있고 롯은 가족 간의 인정이 안 되잖아. 신뢰가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딸은 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니 그래 딸이 술을 들고 나가서 아버지한테 먹인다 그러면 롯은 야 지금 우리가 술 먹을 때냐 회개해자 이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지금. 근데 준다고 또 받아 처먹고 그게 세 번째 두 인생의 결과를 볼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런데 저 때는요 복을 주겠다고만 했지 받은 복이 없습니다. 그냥 약속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뤄내잖아요.
오늘 여러분 복이 그냥 한 방에 확 와버리면 좋지만 대개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마음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주시니 우선 마음의 약속의 복을 많이 받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기가 뭐 어젯밤 실 나오고 잤다고 내일 아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젯밤 자면 이놈이 임신이 됐다가 열 달 있다 나오듯이 그 약속을 뱃속에 집어 넣으면 언젠간 떼드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약속을 마음속에 다 받아놓고 유산만 시키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꾸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12장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13장에 저런 금방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이요 그렇게 오래지 않고 길지 않고 멀지 않습니다. 자손을 보아도 창세기 20장 12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 복을 내려주잖아요. 자식에게도. 헌금 생활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 이하에도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라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기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보세요. 멈춰놓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브라함에게 뭐를 빌어줘요?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기도 생활을 보시고 사람 기르는 모습도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물론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냐마는 다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다 알려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객지에서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이게 돈만 벌어도 될 일이 아니오. 이거를 지켜야 전부 다 뺏기겠어.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면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갖고 집에다가 보통 때는 일꾼이고 전시에는 군사를 318명을 키워서 자기 재산을 지켜가잖아. 그러니까 4천년에 살던 사람도 그렇게 지혜롭잖아. 그게 뭐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돈을 저축하게 할 것 같고 건강이 되면 건강을 쌓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 지금 열두 광주리 집회하잖아요. 열두 광주리 집회. 그러니까 이런 때 와서 은혜를 받아두면 이 받아오는 은혜가 다 내공의 힘이 돼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고 하나님도 축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근데 안 나오는 분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이 있다고 보나. 이럴 때 은혜를 받아놓으면 보세요. 그냥 여유 있을 때 적금 들어놓으면 필요할 때 다 쓰듯 어려울 때 보험 들어놓으면 중요할 때 다 쓰듯 이럴 때 은혜 받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필요할 때 또 다 그 은혜가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왜 보험은 들 줄 알면서 적금은 들 줄 알면서 은혜는 받아놓을 줄 모르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봐. 적금 드는 걸 알듯 은혜 받는 것도 좀 아소. 옳지. 시작. 두 인생 가운데 빼앗기는 인생은 뭐고 찾아주는 인생은 뭔가. 그러나 롯을 보세요. 한때는 롯도 괜찮았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런데 결국 소돔고모라가 불탈 때 다 타버렸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했어요. 소돔 고모라 살면서 다 날렸어. 그때 아브라함이 저걸 찾아줬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닫게 없어서. 좀 이 말을 좀 두드려가면서라도 한번 해봐봐. 옳지. 시작. 깨달아.
깨달아야 돼. 이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나왔어야 되는데 왜 못 나온 줄 아세요? 롯과 아내와 딸 둘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반짝거리는 내운이, 마시는 술이, 두드리는 화토짝이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맛을 알아야 세상 맛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은혜의 맛을 모르니까 세상 맛밖에 없는 줄 알고. 나는 우리 아버지는요, 나오고 서로 의견이 딱, 우리 아버지가 롯 인생이야.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아브라함 인생이고, 우리 아버지 나만 보면 심란해서 하시는 말씀, 경동아, 예? 너는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에? 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뭔 재미로 사냐 이거요. 내가 얘기했지, 아버지, 아버지가 내 재미를 알아요. 아버지야말로 뭔 재미로 사세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아,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나오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뭐 은혜를 받으면 힘든 게 없어진다. 물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건 힘든 줄 모르게 한다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은혜는 아편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는 부작용 없는 아편 같아요. 은혜를 받아놓으면요 힘든 줄을 몰라요. 어려운 줄을 몰라요. 그냥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확 덧입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 이겨내고 이 구절 하나 남기고 두 인생은 끝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게 원래 아브라함과 롯과 다윗과 이렇게 이름이 올라야 사실은 얼마나 좋겠어요. 한 인생은 그 이름이 오르고 한 인생은 감히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이름으로 끝났으니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도는 알아듣겠지요. 오늘 여러분은 무언 인생 같아요? 아인생이요? 롯인생이요? 응? 라인이 아나인이요? 롯나인이요? 보세요. 아브라함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저 믿음의 축복을 이루고 그 이삭이 그 아들 요셉이 다 잘 돼가고 롯 보세요. 응? 롯 그 술 먹고 소돔고모라를 못 벗어나고 허부적거리고 살다가 그 재산 다 없애고 세상에. 그리고 두 딸 술 먹고 애 낳은 그것이 또 불씨를 만들고 또 불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대대 왼수 나라를 나눴으니 이런 역사의 교훈을 보고도 못 깨닫는 건 뭐냐 이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 됐죠? 예, 지난주 이제 제가 건축을 선포했어요. 의견이 둘로 나눠요. 대부분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순종해가는 라인이고 하나는 아이고 교회 옮겨야 될 모양이다. 근데요 그 하나는 알아두세요. 여기를 옮겨서 거기 가면 거기는 둘님이 계시면 괜찮은데 거기도 내나 하나님이고 여기도 내나 하나님이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 왜 여기 왔냐 인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실 일도 없고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대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주의 은혜라. 아브라함처럼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고 롯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롯도 믿기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두 인생이 그렇게 다를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나는 어느 인생의 나인인가? 아브라함같이 순종하고 축복을 이루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인생을 비교해보면서 오늘 나는 어느 나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아브라함 같은 순종과 믿음과 축복의 간증을 남기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열두 광주리 집회는 계속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